결혼기념일 선물? 미리 골라봐. 어차피 일주일 남았잖아. 그럼 잠옷 사줘. 좋아. 저기 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이쁘지? 공주 드레스네. 좋아, 사. 얼마예요? 24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새로 나온 디자인이라 2월 상품은 세일하는데 그거 보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싼데. 결혼기념일 선물 사달라며. 괜찮아, 사. 어쩌지? 이 지갑을 회사 서랍에 두고 왔나봐. 아니, 마누라 선물 사러 오면서 지갑을 잊어먹어? 아, 나 참. 우선 당신 카드로 계산해라. 내가 나중에 갚을게. 미안해요. 지갑을 안 가져와서요. 다음에 와서 살게요. 아, 왜?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당신이 와서 직접 사다 줘. 선물이라면서. 내가 내 손으로 갔지? 아유, 매력 없어. 아유, 고집하군. 아유. 자, 누가 회가 먹고 싶다는데? 아니, 누가? 누구 있어. 하여튼 회가 먹고 싶대. 나 회 사주라. 그래. 여보세요? 진수 씨, 저 미경이에요. 저녁 맛있게 해놨는데 왜 안 들어오세요? 네, 가야죠. 아까 심심해서 수산시장 갔었거든요. 회가 너무 좋아서 진수 씨 들으려고 떠왔는데. 네, 이제 갈게요. 누구야? 제 웅이의 엄마. 왜? 수산시장 가서 회 떠왔다고 일찍 오라는데. 회? 어떡할래? 그냥 집에 갈까? 가고 싶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가자. 웅이 엄마도 남편 없이 혼자 외롭겠지. 가자. 그래서 그날 회 실컷 먹고 화해한 거야? 아직 미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같은 여자로 생각해보니까 좀 딱한 생각도 들더라고. 시댁에서도 구박이지. 남편은 외국 나가서 얼굴도 못 보고 비빌만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 가지니까 좋은 마음, 이쁜 마음만 가져야지. 그래서 그런가 봐. 어머, 뭐 애기? 그럼 너 임신한 거야? 어머, 축하한다, 야. 너무 잘됐다. 엄청 너무 잘됐다. 축하해. 남편 뭐라래? 좋아하지? 아직 비밀이야. 왜? 내일 모레가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 그때 선물이라고 말하려고. 어머, 기집애 독하다. 나 같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너무 축하해. 잘됐다. 축하해. 네, 유문숙입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난 벌써 일 다 끝났는데 조퇴하면 안 돼? 아저씨, 안 되는 거 다 알면서 무리한 욕은 마시죠? 어쩌지? 바이어들이 오후에 간다더니 아침에 다 가버렸어. 아직 대낮인데 이 약속 시간까지 어디서 기다리지?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있어. 끝나면 미친 듯이 달려갈게. 알았어. 이따 전화해. 이제 집으로 와라. 땀 많이 흘려가지고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이따 봐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여보세요? 나야, 인마. 어, 병근아. 아이고, 허구한 날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신세냐. 아이고. 엄마, 나 심심해. 자동차 사줘. 나중에 사줄게. 아빠 오시면 많이 사주실 거야. 엄마. 아이고, 나중에 사줄게. 아저씨! 어, 우리 우기 잘 놀았어? 진수씨,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아, 예, 일찍 끝나서요. 그래서 바로 퇴근했어요. 아,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 네, 팀장님. 아이고, 웅이야. 안 돼. 이거 아저씨 거야. 내 거야. 웅이야, 이거 아저씨 거야. 이게 장난감이야. 아니야, 이리 내. 와, 공주님 오시네. 아, 웅이야. 아, 저... 웅이가 지 장난감인 줄 알고. 죄송해요. 네. 문숙 씨 선물하시려고요? 아유, 너무 이쁘다. 난 생전 이런 거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사실 오늘이 웅이 엄마 생일이야. 전화를 해도 내 목소리 들으면 자꾸 울어서. 미안하지만 네가 내 대신 생일 좀 챙겨줘라. 저 오늘이 생일이라면서요? 네? 아, 병근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미경 씨 선물 좀 사주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온 겁니다. 그럼 이거 제 거예요? 예, 미경 씨 보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어쩜. 엄마, 이 공주은 씨 엄마 거야? 아, 고마워요, 진수 씨. 아이, 뭐요. 병근이가 선물한 건데.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입어봐. 자기도? 아, 맛있겠다.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결혼하자고 한 말 기억해? 당연하죠, 서방님. 근데 내 선물 안 사왔어? 어? 어, 그게 바빠서. 일찍 끝나서 집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뭐가 바빠? 미안해. 내일은 꼭 사줄게. 근데 자기 선물은 뭔데? 나?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거? 인생에서 최고로?